오늘 사이언스 오블리주의 주제는 불로장생입니다. 아, 불로장생이구나.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생의 비밀을 풀어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확실히 오늘 또 노화의 주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답게 정말 동안이세요.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교수님의 나이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더 신빙성이. 아, 교수님 혼자서 뭔가 비밀을 알고 계신가 봐요,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봐주시면은 비밀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비밀은 다 풀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핵심 질문은 결국에는 이 영생이 가능할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시간적 차원의 영생이라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성경의 머투셀라라는 사람이 그 기록으로 가장 오래 산 969살인데 그도 역시 사실 969세를 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사실은 영생이라는 것은 뭐 종교적인 의미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적 의미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 있습니다. 사실은 생체 시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믿고요. 생체 시계가 존재하는 분명한 그 이득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풀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있잖아요. 네, 그분도 최근에 진짜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영생 연구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글 창업자도 그렇고 아예 연구를 시키겠다고 뭐 칼리코 이렇게 뭐 연구소도 만들고 뭐 이럽니다. 교수님은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이쪽으로 또 연구도 하시니까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저기 사랑하는 사람들, 친지, 친구들이 다 같이 놀 수 있을 때까지 살고 건강하게 그러다가 주변이 그 너무 많이 없어지기 전에 나도 그냥 조용히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질문은 뭐 영생보다는 사실은 건강 기대 수명,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사회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제로 그 너무 오래 살아서 행복하다는 문학 작품은 제가 못 봤어요. 보니까 혼자서 오래 사는 경우에 쓸쓸하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림만큼 행복하지 않은 이게 뭔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 교수님께서 이제 중간에 설명해 주셨을 때 나왔던 용어 중에서 이 텔로미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텔로미어가 뭔가 제가 알기로도 뭐 우리 세포 속의 염색체 끝에 있는 뭔가 인데 이게 또 뭐 노화 수명과 연관이 돼 있다. 생체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짤막하게 교수님께서 텔로미어가 뭔지. 그러니까 텔로미어는 이제 그 그리스어로 하면은 텔로니까 끝. 끝. 미어는 실. 그러니까 실의 끝입니다. 이렇게 염색체 끝 혹은 DNA 끝을 텔로미어라고 얘기하는데 쫙 펴졌을 때 2m거든요. 그 나노미터 단위의 혈관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얘가 그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끝이 이렇게 캡으로 딱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정보가 없지만 아무 정보가 없지만 이렇게 딱 막혀 있는 보호하는 이렇게 골무 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언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냐면 예전에 영생은 어떻게 하나 사람 세포는 얼마만큼 분열할 수 있나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1960년대 그 미국의 헤이플릭이라는 분이 그 피부에 이제 침투세포를 꺼내가지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영양배지에 넣고 키웠어요. 아, 그럼 계속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죠. 왜냐하면 영양분이 다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줬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는 사실은 줄기세포를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자도 있었는데. 근데 키웠는데 50번에서 70번 정도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게 아니라,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을 안 해요. 계속 반복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이거 늙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움직이기 싫고 대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게 세포 노화라고 불렀어요. 세네센스라고. 세네센스. 그건 저기 세포 생물학적으로 밝혀낸 현상인데 세포 노화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분자적으로 들어가 봐서 발견한 게 바로 2009년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이 된 건데
이 텔로미어의 구조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얘가 어떤 특정 구조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DNA가 복제할 때마다 계속 짧아져도 더 이상 딱 분열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일종의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니까 결국은 생체 식계인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제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신적으로 원해도 저는 이 DNA 구조 때문에 수명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분열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늙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헤이플릭은 이거를, 그러니까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상태, 이거를 헤이플릭 리밋, 헤이플릭 한계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제가 세네센스, 즉 세포 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늙었을 때 현상하고 아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사율이 매우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죽지는 않았으나 쫙 뻗어서 활동 안 하는 거죠. 늙는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기억력이 감퇴하고, 그 다음에 키가 작아지고 면역력 저하되고 병이 그래서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포 노화가 지금 늙음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릴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 거고 나이가 들수록 텔로미어는 작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쥐 가지고 실험한 거 보면은 어린 쥐의 텔로미어가 나이가 훨씬 많이 든 텔로미어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텔로미어를 엄청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만들거나 그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은 존재합니다. 분자적으로 뭐냐면 이 텔로미어가 이제 아무리 그 DNA 복제 사이클을 거쳐도 짧아지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텔로미어가.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좋은 것, 줄기세포. 아, 줄기세포. 예, 줄기세포는 이게 점점 짧아져서 세포 노화가 됐다간 우리는 우리 종은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 상처가 났을 때 피부가 다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뭐 나이에 따라서 모든 게 똑같은 클럭에 의해서 짧아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재생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거는 아주 천천히 분열을 하지만 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재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는 거를 막는 새로운 효소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인데. 텔로머레이즈. 예, 특이하게 역전사 효소예요. 그러니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는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얘는 RNA하고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여기에 그 짧아진 데 다시 붙어서 그 짧아진 만큼을 다시 더 늘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텔로머레이즈가 있는 세포는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분열을 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좋은 이제 줄기세포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줄기세포처럼 우리가 계속 줄기세포를 많이 유지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텔로머레이즈를 모든 세포에 다 넣고 활성화 확 시키면은 영원히 안 죽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건데, 사실은 텔로머레이즈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텔로머레이즈를 뭐 발현시키도록 많이 애를 썼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분화된 세포에는 텔로머레이즈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동을 안 하는데 줄기세포나 뭐 수정란 생식세포, 그리고 기억을 오래 해야 되는 뭐 기억 면역세포,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으면 오래 기억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텔로머레이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말고 아주 나쁜 놈이 텔로머레이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파괴할 때까지 영생하는 암세포. 암세포.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계속 분열하니까. 분열하죠. 되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계속 또 딸세포를 만들 자손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니까 무한 증식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암세포의 특징이거든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암세포는 텔로머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쥐에는 그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암에 걸리는 겁니다. 암이 여기저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항상 그게 안 돼?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